동아시아의 필드상과 가우스상 수상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고대, 자, 이게 이제 필드상의 앞면과 뒷면의 모습입니다. 앞에는 아르키메데스의 흉상이 있고, 뒤에는 아르키메데스의 무덤의 형상으로 구와 원뿔에 대한 아르키메데스 정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출신의 수학자 존 찰스 필드, 이 사람이 이제 캐나다 사람인데 미국으로 유학으로 와서,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그러고서 캐나다로 돌아가서 토론토 대학 수학 교수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내서 그 이제 상을 좀 만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표현해서 이제 세계 수학자 대회 ICM 이제 에서 그 상을 수여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이 모여졌고, 그래서 이제 상이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고선 또 중간에 매 4년마다 주어진 것도 아니고 전쟁 때는 또 못 주고 등등. 어쨌든 이 찰스 필드는 1887년 그 제이제 실베스터가 수학과 학과장을 하던 이 존 섭킨스 대학교에 가서 박사를 받고, 그 다음에 유럽 생활을 하고, 유럽에서 포스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 대학에 와서 캐나다 수학 발전에, 초기 캐나다 수학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이 1924년 이제 토론토 ICM에서 이제 그 상을, 그 우수한 수학자한테 상을 주자, 이제 금메달을 만들어 주자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신이 낸 또 재산에 다른 사람들이 돈을 보태서, 그래서 이제 1936년 후에 실제로 이제 첫 번째 상이 주어지기 시작해요. 즉 24년에 줬으면 하고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12년 후에 실제 첫 번째 필드상이 주어지기 시작하고, 이때 받은 사람이 이제 하버드의 알포스하고 MIT의 더글러스가 첫 번째 상을 받게 되면서, 또 그 다음부터 14년 동안은 못 주다가 1950년에 이제 다음 이제 그 이제 세계 대전이 있으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학회를 할 그런 형편이 아니었고,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 1950년 이게 이제 미국에서 ICM을 하게 되는데, 그 미국에서 ICM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꾸준히 상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규정이 처음엔 두 명을만 주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최소 두 명, 최대 네 명까지 주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상 당시 수상자의 수상 업적은 근대 수학 발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순수 수학 분야의 하나에서, 나이도 이제 30대의 기여를 인정해서 40 전해주는 걸로 했고, 그래서 최근에 받은 사람들이 뭐 등등, 특히 이제 한국에 방문하면서 이제 밀러라든지 뭐 스메일 교수, 히로나카 교수, 노비코프 교수, 모리 교수, 젤만오프 교수 등 이런 필드상 수상자들이 한국에 방문하면서 점점 이 필드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관심도 높아졌죠. 그래서 최근에 이 필드상에 대한 책도 나와 있습니다. 나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필드상에 대해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ICM 때 그 대통령이 필드상 수상자 4명한테 상을 주면서, 그러면서 더 아주 신문 언론에 부각이 됐고, 특히 여성 필드상 수상자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국 ICM에 서울 ICM에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자,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 아시아 수학자 중에서 이 필드상이라든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그런 큰 중요한 상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오늘 한 겁니다. 먼저 필드상을 받은 첫 번째 아시아 사람은 이제 고다이라 군인이꼰데, 영어로 쓰면은 이제 이게 고다이라가 성이니까 군인이꼬 고다이라인데, 영어에서 찾으려면 이 수학자 족보에 들어가서 보면, 수학자 족보에 들어가서 보면 이 고다이라 교수는 1949년에 PhD 학위를 이아나가 교수한테 받았고, 이아나가 교수는 1931년에 그 도쿄 제국대학에서 다카기 교수한테 받았고, 다카기 교수는 데이비 힐버트한테 지도를 받았고, 학위는 일본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표시하고 있는 거죠. 일본 도쿄대학에서 받았고, 그 다음에 린더만한테, 또 린더만은 펠릭스 크라인한테 뭐 등등 해서 이렇게 족보가 이어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고다이라 고수는, 데이지 다카기의 제자의 제자로 1949년에
리마니안 매니폴드에서의 하모니 필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학위를 받았고, 그 후에 도쿄대학, 아니, 그 후에 이제, 이거는 경력입니다. 졸업은 도쿄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를 방문했었고, 1954년에 필드상을 수상하고, 그 다음에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로 있다가, 스탠포드 대학 교수를 거쳐서 도쿄대학 교수로 취임했고, 그 다음에 70년에 가쿠신 대학의 교수로 옮기고, 그 다음 또 울프상을 받고, 1990년에는 ICM의 조직위원장을 맡았고 합니다. 이거 고다이라 교수가 쓴 책이, 수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책인데, 거기에 이제 이 고다이라 교수의 인생, 거기에서는 자기가 처음, 젊은 시절에 이제 처음으로 외국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외국에서 경험한 그런 내용들 아주 먹는 것부터 입는 거 자는 거 아주 꼭 세세하게 기록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학에 관련돼서 또 수학 교육에 관련돼서 본인이 느끼는 그런 문제들 등등을 적은 책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족보는 보여줬고요. 어쨌든 이분이 이 수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책으로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 고다이랑 스펜서 함수를 정의학이었고, 그리고 복사단체 모든 가능한 디포메이션들을 분류해주는 역할을 해서 이 현대 변형이론의 기초를 바로 이 고다이라 교수가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시아 사람으로 첫 번째 필드 메달리스트입니다. 다카기의 제자의 제자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필드상을 받은 사람이 이 히로나카 교수입니다. 히로나카 교수인데, 영어로는 헤이스케 히로나카 이렇게 쓰죠. 자, 이 히로나카 교수는 하버드 대학에서 1960년에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 지도 교수가 자리스키고, 오스카 자리스키고, 로마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그 지도 교수가 파도바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카스텔로 노바 교수고, 그 다음이 이제 이탈리아 교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학사를 배우면서 앞에서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했죠. 그 유럽 수학, 이슬람 수학들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그 유럽으로 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깊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태리에도 그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히로나카 헤이스케 교수는 도쿄대학을 졸업해서, 이 도쿄대학을 재수해서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분이 쓰신 책에 아주 자세히 그 당시에 범민들을 이제 서술해 놓으셨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하버드대학에 가서 유학 가서 거기서 박사를 하고, 싱귤라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다음 파리 고등과학연구소의 객원연구원, 브랜다이스 대학교 에서 강사를 하고, 이때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강사하실 때 한국인 교수 경경한 교수님하고 아마 같이 임덕상 교수님하고 같이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이제 포스닥을 이제 하셔서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한국분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제 1968년에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됐고, 1970년에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필드상을 수상합니다. 75년에 일본의 문화 훈장을 첫 번째로 받고, 또 교토대학교의 겸임 교수로도 활동했으며, 2008년부터 4년 정도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석좌 교수로서 실제로 한국에서 강의도 하시고 강연도 많이 하셨습니다. 또 ICM 유치할 때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일본 야마구치 대학교 학장을 지내셨고, 소조 가쿠엔 대학교의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이 학문의 즐거움이란 책이 이제 일본 말로는 학문의 발견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 학문을 하시면서 느낀 여러 가지 그런 그 경험들을 공유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제목에서 얘기하듯이 본인이 생각하는 첫 번째 발견은 체념하라. 거였고, 이것은 체념은 자책하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애념으로 그 에너지마저 새로운 그런 그 결과를 창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 보태서 쓰라는 그런 의미였고, 그 다음 누구에게나 배우고
그리고 작은 성공들을 쌓아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라는 것을 본인이 깨우쳤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본인이 필드상도 받게 됐고 또 다 그 어려운 그런 중요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됐다. 한 번에 푼 게 아니라 조금조금한 문제들을 풀면서 즐기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특이점 해소라는 정리의 증명도 할 수 있었고 이제 큰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그 경험을 쭉 서술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이 고정적인 사고는 히로나카가 이게 그 생각하는데 그 사고를 펼쳐나가는데 큰 장애가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그가 미국에 유학하면서 이 큰 충격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그 사고의 유연성이 이제 본인의 학습문에 큰 도움이 됐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실제로 만나봤지만 내가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소탈하시고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호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교수 생활도 해주셨고 어쨌든 이 평범한 사람을 강조하시는 분으로 이게 이제 포항공대 장수영 그때 학장님이신데 그때 같이 식사하면서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굉장히 저기 인격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일본인 중에서 필드상을 받은 사람이 모리입니다. 모리 교수, 모리 시게후미. 이분은 교토 대학에서 1978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분의 지도 교수는 나카다 마사요시고 그분이 저기 은사가 나카야마 다다시 교수입니다. 이 모리 시게후미 교수의 족보를 보면은 좀 이따 보여줄게요. 어쨌든 이분은 1978년 3년도에 도쿄 대학을 졸업하고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하버드 대학에서 또 고등 연구소에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리고 유타 대학에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나고야 대학 교수를 하셨고 그다음에 필드상을 1990년에 받게 됩니다. 90년에. 그리고 2014년 작년 8월에 ICM 2014에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IMU 회장으로 선임돼서 이제 내년 1월 아니 올해지 2015년 2015년부터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8년까지 잘못했어. 15년 18년까지 이제 4년 동안 이제 회장으로 선거하고 이것도 저녁 식사하면서 내가 찍은 사진인데 여기 박형주 교수 보이고 이용훈 교수님이고 어쨌든 저기 지금 이제 IMU 회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아시아 사람으로서 이제 국제 세계 수학자 연맹의 회장이 되신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분이 전공은 대수기학이며 뭐 등등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토 기요시 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가우스상의 수상자입니다. 가우스상의 수상자입니다. 이분은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죠. 이 이토 기요시 교수는 특히 우리한테 중요한 게 의미가 있는 게 이분이 동경대학에서 대학원 생활할 때 한국인 수학자인 그 김지정 그 교수님하고 같이 대학원 동문이었어요. 이렇게 클래스메이트였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했고 이 김지정 교수는 한국에 돌아와서 경성대학교의 교수로 잠깐 근무하다가 국대한 문제 때문에 김일성 대학을 가서 김일성대 교수로 북한 수학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토 교수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 큰 기여를 했고 지금 얘기하는 이 금융수학 블랙숄츠 방정식의 그 기본 개념들 그 이론이 되는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 제공해서 확률 미분 방정식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우스상을 최초로 받은 응용수학상을 최초로 받은 그런 수학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시아 사람인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토 교수는 가끔씩 한국 교수님들을 만나면 이 김지정 교수 소식 아냐고 자주 물어보시고 그러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질문 있습니까?